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료 회원들을 무시해서 대충 방송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할 때부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건 유튜브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가죠. 아까 골드무님이 유튜브를 계속 들어서 너무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시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이제 조금 뛰어난 게 유료 방송에 이제 가는 게, 오늘은 화려한 꽃이 필 때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이제 갈 건데요. 그 스케이프 가져가는 그 원칙 60강이 이렇게 됩니다. 진행이 지금 이벤트 기간이고요. 런칭 방송하면서 저녁 방송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크게 할까요? 너무 작아서. 이렇게 갑니다. 오전은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는 2시부터 3시 반까지고요. 저녁은 8시 30분부터 보통 10시까지 하는데요.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고 늦게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날 강의 안이 어느 정도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템프턴의 기본 방향은 60강인데요. 3개월 코스로다가 홀로서기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3개월마다 돌아가서 무한반복 갑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왔을 때는 9개월 정도 하니까 제 투자 철학을 다 이제 이해하겠더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홀로서기가 돼 종목을 분석해서 템플턴이 이 종목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1강이 이제 초보자가 이제 알아들 몇 가지가 안 되지, 이거는. 그 다음에 2강. 첫째, 이제 초보자가 강의할 거는 이제 그 HT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 거를 보면서 계속 따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대신증권 차트를 봅니다. 예, 여기는 키움증권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대신을 써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2강 차트 기법이고, 3강이 이제 재무 분석이고요. 4강이 이제 행동경제학인 심리적 분석이고요. 5강이 1차 투자의 비결로다가 비중의 원칙이라든지 주도주 찾는 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예, 그래서 이게 뭐죠? 또, 초보자가 안 되는 이제 네 가지로 다시 분석했고요. 2강에서 이제 차트 분석. 예, 오늘 좀 잘 알아야 되고요. 예, 기본적인 차트는 다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매매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추적 청산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뭐 엘리트 파동은 너무 복잡하지만 제가 할 때는 이거 하나면 책을 필요 없을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강의해서 들어보면 이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강에서는 재무 분석이니까 기업의 회계 분석은 그야말로 여태까지 들어보지 않은 내용들을 한번 들었고, 그 다음에 방송 시간에도 끊임없이 종목을 분석할 때 왜 이 종목을 사야 되고 안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니까 그렇게 쉽게 이해 가게 됩니다. 처음엔 좀 어렵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지만 해보다 보면, 따라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강에서는 행동경제학인데요. 이것은 여기서 무슨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행동경제학은 내가 잘못하는 행동을 갖다가 제어해서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자르지 않을 때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자기 힘을 키우는 거죠. 그게 바로 인내심이 커지는 거죠. 장기 투자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의 원칙이라든지, 아직 분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분산을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집중 투자 쪽으로 이제 그렇게 가더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찾는 방법에서도 요즘 아침에 나오죠. 이렇게 제가 진행을 저녁 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졸업하신 회원들이 이제 스스로 종목을 분석하고, 종목만 추천받다 보면 이게 전혀 안 되거든요. 예, 종목만 추천받은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떤 종목을 골라서 뭘 사야 될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헤어지는 순간 또 뭐죠? 길가에 내는 망아지처럼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책은 또 엄청나게 지금 뭐죠? 서점에 가면 뭔 놈의 책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한 650권 정도 읽었으니까 웬만한 거는 국내 서적도 거의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서적도 좋다 그러면 그냥 비싸게 팔아도 중고서점에서 사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파헤쳤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물론 뭐 신규 서적이 나오면
아, 그랬어요. 조금은 어렵죠. 예, 원래 그거 읽기 전에 읽어야 될 책이 메리 버핏, 워런 버핏의 며느리였던 메리 버핏은 워런 버핏의 재무제표 활용법을 먼저 읽고 박히게 해서 책을 읽으면 조금 더 쉽죠. 예. 자, 화려한 꽃이 필 때까지 인내하라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세요. 오늘 시장이 너무 폭락해. 지난번에 한번 흔들어줬죠. 또한번 흔들었죠.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강의한 건가요? 예, 그저께 강의할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죠? 뭐 때문에? 예, 환율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오늘 환율이 급등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또 시장 쏟아부었죠. 이건 뭐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전에도 제가 무료든 유료방송,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한번또 흔들어준다. 지난번에 한번 흔들고 두 번째 흔들지요. 당연히 흔들 수밖에 없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본 마인드예요. 왜?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팔 이유가 없죠. 그죠?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요. 그런데 단기 투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당장 뭐가 손해보는 거죠? 1달러에 얼마씩 돈을 손해를 보니까 환율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추세와 내려가는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강의를 듣고서 이게 무슨 얘기야? 그걸 쉽게 이해하는 사람은 내 것으로 만들지만 그걸 또 싫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줬죠. 세법 개정. 그래서 뉴스에서 잘못된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세법 개정안이 그래서 어제 한번 강탈해 놓고 오늘 시장을 흔들어 버렸죠. 물론 이건 아예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전에 뭐 제가 유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다. 또 더군다나 또한번 하이닉스도 역시 한번 흔들어 줬나. 그죠? 몇백만 주로 그냥 날려 버렸죠. 또 삼성전자는 계속 팔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다 그걸 바톤 터치를 누가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유료는 한 줄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 올라가면 256만 원까지 간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256만 원 간다. 노무라증권에서 250만 원 간다. 템플턴은 계산해 보니까 한 256만 원 가겠네. 갈지 틀릴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템플턴도요. 그냥 기업의 가치가 그 정도 가면 족하지 않겠나? 그런데 나중에 또 한번 수정했죠. 얼마? 330만 원까지 한다. 나는 어부님도 어서 오세요. 그런 거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계산해보고, 그럼 그 정도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 전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인상을 뭐한2%더 올렸나요? 예, 20%에서 23%인가요? 3% 올렸나? 또 대주주 양도세 요건 조금 강화됐죠. 투심에 이제 악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무슨 예 영향을 받아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바뀌어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건 안 심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이미 우상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와서 폭락해서 시장이 폭락장으로 갈까요? 그렇게는 힘들다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서 이번에 지수 두 번째 조정 강한 외인들은 지난번 강의 때도 환율의 급등은 매도가 서 한번 볼까요? 차트를? 예. 지난번에 비교 차트를 한번 보여줬죠. 예, 환율이 오늘 어떻게 됐어요?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추세가 중요하다. 어디부터? 이건 천기누설이라 그랬잖아요. 어디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왜 글씨가 안 되냐? 네. 이 글씨 써지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 안 되고 어디가 써 글씨를 건드리는 게 칠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만 여기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올라갔을 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은 돈을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살라 그러면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1200원, 아, 1달러에 1200원 주고서 우리나라 주식 사면 그냥 돈을, 환율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환율에서 돈 벌고 주식에서 돈 버는데 투자 안 하는 바보가 어딨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주식 투자할 자격이 없죠. 외국인이 하더라도. 그럼 반대로, 환율이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추세가 이탈해서 이제는 상승 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지금 1000원에
1100원에 주던 게 갑자기 1128원, 28원이 올랐네. 또 올라서 30원 오르고 50원 오르면 어떡하냐? 전에는 그러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예, 1100원에 바꿀 수 있는,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1150원에 주면 50원을 더 줘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주식에서 떨어지면 주식에서 손해보고, 환율에서 손해보고, 아, 그런 장사를 누가 해요? 그러니까 단기 차익금들은 도망가느라 아우성 치는 거죠. 그렇죠? 도망가는 아우성 치는데, 진짜 장기 투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잘 번다면 안 팔잖아요. 그게 바로 템플턴 플랜이라는 그 템플턴이 만든 펀드들은 보통 한번 주식을 샀다 그러면 기본이 5년이래요. 거기에 따라서 템플턴은 처음 원래 장기 투자를 얘기했을 때에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10년으로 얘기하려면 템플턴의 방송에 아무도 안 들어올 거예요. 이해가시죠? 10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에브리치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자, 최소한도 유료원들이 수익을 내려면 분명히 10년의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대평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게 못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몇 사람이 되냐? 그래서 줄여서 3년에서 5년은 들고 가봐라. 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내 포트에 만약에 100종목을 담았다고 그러죠. 얘가 지금 이렇게 모여. 아니, 내 종목이 이제 추천했는데 2016년 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거 버릴까요? 좋은 종목인데? 안 버려야 되잖아요. 포트에 짰는데. 그러면 이게 때가 되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추천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그죠? 바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늦게 가는 종목도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수성이가요. 전문가님, 아이고, 정말 왼수 같아요.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이게 뭐냐, 10개월 동안 가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얘가 제일 큰 수익을 준 거예요. 얼마요? 여기가 400% 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진짜 200%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왜? 추가 매수했으니까 줄어들었죠, 수익률은. 수익은 커졌지만. 이렇게 들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에는. 8월 달에 산 사람도 있고, 8월 달에 산 사람도 있고요. 자, 그게 뭐냐? 이렇게 3년에서 5년 들고 가려니까 다 도망갔죠. 아유, 그냥 단기 이격 났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이거는 쳐다보지도 않지. 저점을 계속 가면 안 팔았다는 거죠. 자, 오늘 시장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최근에 이제 우리 유료원이 다시, 1년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얘기죠. 아, 전문가님, 무료 방송에서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팔고, 아니, 유상증자 안 되는데 권리락 나서 이거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댕강 잘랐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1년 동안 참았더니 수익 다 줬네요. 1년 농사 끝났으니까 그냥 자르시죠. 급등 나갔으니까. 오늘 더 올라갔어요. 우리 여기서 잘랐거든요. 솔직한 얘기고.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리 유리 1년 만에 다시 오셨는데, 여기서 잘라버리시죠. 뭐까지. 그럼 뭐 다시 내려오면 사든지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하한가로 또 오늘 또 상을 내버렸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또 떨어지면 또 사지 뭐. 그러고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1년 농사를 져도 괜찮잖아요. 은행 이자에 몇 분, 우리 여기서 산 거니까. 처음 살 때가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얼마 했어요? 한40% 났나? 잘 몰라요. 예. 그럼 이걸 들고 가면 되는데, 못 들고 가야죠. 50몇 프로 났네요. 그죠? 그러면 1년 농사 그냥 끝난 거잖아요. 50몇 프로 받았으면, 은행에 뭐 10년치, 뭐 5년치 이자는 50%면 얼마요? 예, 10년치 이자는 받은 건가요? 예. 그럼 끝났죠, 뭐. 농사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식 농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농사 짓는 거죠, 뭐. 가장 쉽잖아요. 그죠? 갑니다, 그다음. 그래서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의 계좌가 이런 거예요. 많이 담은 사람도 있고, 적게 담은 사람도 있고, 다 나와도 118%다. 오늘 시장이 뭐 폭락했으니까 뭐 수익률이 또 줄어들었겠죠. 옛날 계좌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더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이 SK이노베이션 하나만 볼까요? 이게 지금 장부가가 8만 9천 원인데 12만 8천 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 우선주. 예. 우선주. 얼마요? 지금 12만 6천 원 떨어졌네요? 오늘이요? 그죠? 그냥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서 사서 또 사고 또 사가지고 더 키운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장기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이렇게 계좌들을 들고 또 이렇게 들고 있고요. 다 여기 주인공들이 다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인공이 와 있는데요. 지금 무료 방송이 와 있지요. 올라간 거는 요게 올라갔고 요거는 너무 많이 난것 같아서 또 이것도 오해받을 수 있어서 안 올리고 요걸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우리 1년 공부하신 회원인데요. 소액 투자자로서 한 수익률이 총 수익률이 한40% 났죠. 보면 주성엔지니어링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원익 IPS 이 327%니까 100% 빼면 아니요 227% 수익 나 있는 거죠. 오늘 또 떨어졌으니까 좀 줄어들었겠죠. 그건 그냥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장이 뭐예요? 그죠? 지금은 장이 어떤 장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실적 장세에 지금 초입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잡초를 키우는 장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조정을 거치더라도 가격 상승을 붙들고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은 인내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10년 결과를 제가 만들어서 유리원들은 계속 보여줬는데 그걸 또 무료 방송에 보여주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수료에 대해서 공개를 한번 했었죠. 1년 동안 수수료만 해도 반토막이 날수 있다라는 거. 근데 10년 장기 투자를 9년 동안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대형주 10년을 하고 중형주 10년을 했을 때 누가 이겼느냐? 그것만은 얘기해 드릴게요. 중형주가 이겼습니다. 똑같은 100종목을 담아서 똑같이 100만 원씩 담아가지고 시뮬레이션 9년간을 해봤더니 누가 이기냐? 역시 중형주가 이깁니다. 소형주는 안 했습니다. 또 하나, 거기서 우상향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 가는 종목을 골랐더니 몇 배로 이기느냐? 한 2.5배 정도는 이깁니다. 더 크게 이긴다는 거죠.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거를 제가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사실상 기법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그러면 템플턴은 뭐냐? 그러면 좋은 종목을 들고 와서 그세 번째 방법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유료 방송에서 공개하라고 언제니 보이고 우리 유료원들이 그래서 실제로 엑셀을 갖고 시뮬레이션하는 결과들이 많이 들고 있고요. 제가 가르친 방법을 시뮬레이션해서 분석하고 저한테 그 자료를 많이 보내준 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검증해 보면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서 갈때 우리가 이기는 투자로 갈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자, 뭐 주식 시장이 호황이거나 불황이나 불문하고 당신 주식에 대한 일편단심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은 뭐죠? 좋은 주식을 일편단심 가야 되는데, 부실한 종목을 들고서 일편단심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동국제약의 임원이 자기 친척들을 황금마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친척들하고 같이 28명의 가족이 40년을 들고 왔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28명이 다 부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런칭 방송 때는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를 한번 증거를 검증해서 제가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동부화재, 삼성화재,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10년, 16년, 21년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종목? 직업이 좋은 주식이 직업이냐? 아니면 좋은 주식이라는 건 투자자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그러면, 좋은 직업은, 삼성전자는 저를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다. 여러분이 직장 최고의 직장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왜? 주식에서 돈을 덜 벌어주니까 그런 거지. 기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을 붙들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 당신에게 다르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친구가 있다든지, 전문가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증권사가 있다든지, 이런 거다 조언들을 다 무시해버리고요. 귀머거리가 되고 노새처럼 고집스럽게 행동하려잖아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피터린치가 하는 얘기예요.
시장에 갈 때는 누구 얘기 들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종목을 붙들었다 그러면 다 그냥 귀머거리가 돼버리고 노새처럼 고집스럽게 행동해서 들고 가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뭐예요? 수십 년 동안 했던 사람의 경험이잖아요. 다 대가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기려고 비법을 찾고 있고 거기다가 돈 잘 버는 건실한 기업의 주식을 사라니까 합당한 이유도 주식을 잘라버리니까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 정확흥 뛰고 나니까 아 전문가님 나 괜히 잘랐어요. 더 갔는데 아 속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잡초를 키우지 말고 함부로 꽃이 피기 전에 뽑아버리지 말고 잡초를 물주지 말라. 누가? 피터 린치가 그러잖아요. 켄 피셔도 그렇게 유명하지만 켄 피셔도 실수해서 독일에 투자했을 때 63%의 손실을 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명인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이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포트에 짠 종목들이 모두가 수익 나기를 바라는 욕심만 채우죠.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이 있더라도 내 종목이 기업이 건실하고 좋은 종목이라면 참아내야 되거든요. 수성이 60개월 찾아서 큰 수익을 낸 거예요. 이해가 나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5일. 제가 20달러 깰 때 여기서 샀어요. 26달러 가니까 온통 뉴스에서 여기서 또 샀죠.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갔어요. 또 내려왔어요. 또 샀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반인들은 말도 안 돼. 아니, 이런 대형주를 왜 샀습니까? S5 같은 게. 17만, 정고점이 17만 원이니까 18만 원 가는데 이런 걸 사서 붙들고 가요?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가죠. 전문가도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템플턴은 안 자르고 더 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계좌도 오늘 계좌 또 종목 진단하는데 여기서 9만 5천에 샀더라고요. 이거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실제 우리 유리원이 지금 와서 공부하시는 분이 들고 있어요. 그때 우리 그때 추천할 때 샀네요 그랬더니 예 제가 조금 샀습니다. 사야지 당연히요. 그리고 원유값이 계속 올라가면 뭐요? 3분기 실적은 무조건 좋아질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은 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투자의 안목.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시장 예견에 기울이지 말고 시간에 투자하라. 이게 뭐예요? 장기 투자잖아요. 주식 시장에는 예언가가 지천에 있죠. 네가 맞췄느니 내가 맞췄느니 3000포인트 간다 뭐 얼마 간다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갈 거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맞힐 수도 없고요. 제가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저기 여기 안 있죠. 제가 주식을 있는 대로 다 투자해서 몽땅 돈 벌고 떠나 있겠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정도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추세가 이미 불황이 2015년부터 이제 경기가 2015년 말부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또 지난번에 유가가 폭락한다고 40달러 깨고서 이제 폭락한다 경기가 다시 불황으로 가는 거 아니 이런 뉴스는 언제나 자극시켜서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그런 자극적인 오늘도 오전에 공부한 게 그건데요. 자극적인 뉴스를 써야만 팔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속성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믿지 말고 캠피셔에 뭐죠? 시장은 끊임없이 제 중학교 때 쌀안가마가 2,000원짜리가 지금 100배 가서 20만원 간다는 걸 믿는 게 100번 난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무슨 예언가가 지천에 있는 걸. 근데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옳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들고 왔은 전문가가 회원이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가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 95%는 손실을 보고 5%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뭐죠?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참기 그렇게 쉬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인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다림의 미학이라는데 기다리기 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회복하게 겁을 먹고 갑자기 급락하면 겁을 먹고 당황하거나 그 다음에 주가가 회복될 기다린 대신에 낮은 가격에 오히려 처분해버리죠. 기다려야 돼. 좋은 종목은 다시 또 급등하는데 그게 뭐예요? 캠피쉬의 17가지 이미신에 뭐래요? 주가가 폭락하고 나면 다시 우량한 기업은 순식간에 또 본전을 찾아준다고요.
물론 부실한 기업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동업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어렵죠. 타이밍을 맞추려고 계속 따라댕기죠. 주시장에서. 근데 쉽게 맞춰줘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사고 가만 있어봐. 여기서 팔고 여기 떨어지면 또 사고 이게 쉬울까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딱딱 된다고 그랬으면 여기서 돈을 잃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부자 됐죠. 근데 왜 잃은 사람이 그렇게 많죠?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주식시장, 그래서 시간이 당신 편이라면, 여러분은 당신, 시간이 누구 편이에요? 아, 난 급합니다. 시간 없어요, 전문가님. 아, 빨리 시간 좀 주세요. 급하게 나가는 것좀 주세요. 짜릿한 거 없나요? 그러면 건드리지도 않아도 될 여윳 돈을 투자해서 장기로 묻어두면, 아, 은행에 적금 붙는 것보다 좋은 주식에 적금을 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돈 엄청 벌어요. 우리 유료원은 세상에 은행 적금을 깨갖고 들어와요. 전문가님, 제가 이번에 아들 녀석 적금 뒀는데 2% 주거든요. 그거 다 깨갖고 왔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얼마나 써요? 아, 우리 은행 그냥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아유, 그 은행 몇 년치 이자 지금 다 복구하고도 넘쳤지요. 이게 뭐예요?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은행에 적금 보느니 그 적금 깨다가 그 은행 주식 그냥 사버려라. 4대 은행을 사라.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 또 유료방에 또 다시 들어오셨어요. 적금 깨, 아들 적금 또 깼대요. 공부 비용이 필요해서. 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복구했어요. 그랬더니, 아, 10%, 총수익률 10%를 벌었으니까, 그럼 뭐 이자 그 걱정도 안 하죠. 그거에 몇 배를 벌었으니까. 이게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은 내 편이잖아요. 근데 적금은 보고 잘안 깨면서, 주식은 이상하게 좋은 종목 사고 들고 가라고, 아, 그 은행 주식 팔아, 은행 적금 깨다가 은행 주식 샀으면 지금 돈다 벌었죠. 그죠? 예. 우리 은행이요? 아직 갈길더 남았어요. 저는, 아, 이게, 그러면 이게 폭락을 해야지, 못갈것 같으면. 그죠? 템플턴은 여기서 또 사라, 여기서 또 샀어. 아, 대학생이어가지고요. 전문가님, 나 400만 원뿐이 없어요. 딸,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예, 돈이 없으니까, 한 달만 공부하고 나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400만 원 남으니까, 그걸 갖고 뭘 사는지, 일단 종목은 꼭 찝어주세요. 아, 대학생이 그러니, 옛날 펀드 가입할 때 돈을 다 까먹었더라고요. 단타 치다가. 뭐 단타 치면 다 깡통 나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가 단타 치다 모르니까 단타 치다가 돈 까먹고, 펀드 가입하다 돈 까먹고, 전문가님 나돈좀 벌어보고 싶으면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400만 원 왔대요. 그제 방에 왔어요. 그때 산게 뭐냐면, 하나은행 좀 사봐. 제가 그랬습니다. 그 100만 원만 하나은행 그냥 사. 그랬더니, 아니, 전문가님, 하나은행 없는데요? 그난또 유료방송 시간이니까 정신없이 강의하다 보니까, 아, 전문가님, 하나은행 없어요. 아, 하나은행.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아, 미안해요. 그래서, 하나 금융지주. 금융지주. 아, 그래갖고 이 대학생 왔는데. 이때였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기서 샀어요. 그 100만 원 주고 여기다 사라. 그냥 묻어. 가만히. 실제로.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다 뒀으면 이게 100만 원 이자 이게 나와요? 이 이자가 얼마야, 이거 진짜? 아, 이렇게 적금 보냈더니 이걸 안 보고 이거 얼마가 나왔어, 진짜. 기도 안 차. 그래서. 예, 51%. 그래서, 아, 전문가님 자를까요? 뭘 잘라? 그랬더니, 아직 안 팔아야지. 어디까지 갈지, 네가 아냐, 내가 아냐, 아무도 모른다. 신의 영역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들고 가고 있어요. 재밌죠? 예. 네. 그럼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건드리지도 안할 테니까 그냥 묻어뒀으면. 아, 은행 뭐 이거 어떻게 은행이 50%를 줘요? 100만 원 갖다 넣어놓으면 이거 몇 개월 만에 그러면 50만 원 준다고요? 아, 누구는 또 우리 은행 사가지고 지금 우리 은행하고 원이 가입해서 100만 원 넘게 벌었다고, 야, 50%씩 벌었다고. 이 친구는 뭐, 예, 그 석사장, 아, 학사장교 나와가지고 1,800만 원을 갖다가, 예, 2년 동안 벗더니 이자 딱 26만 8천 원인가 줬대나. 아유, 그냥 은행 주식 샀으면 여기다가 1,800만 원 샀으면 이 돈이 얼마냐 이거. 900만 원을 보는데 900만 원 누가 주냐. 은행 그거 줬다간 다 망해. 그랬더니, 아, 그런 걸 알면 주식 투자를 하지요. 자, 그러면 또 갑니다. 그게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자, 시장, 그러면 두 번째, 시장 예견에 기그리지 말고 시간에 투자하라. 이것도였어요. 우리 은행 오늘 또 떨어졌죠. 3위 THK. 자, 수익률이 얼마 될까요? 무섭죠. 예? 삼성전자 사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안 사고 얘 샀을 거예요. 템플턴 전문가님, 삼성전자 살래요? 3위 THK 살래요? 아, 저는 3위 THK 삽니다. 아,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의원이 지금 100몇 프로 수익 나서 가만히 좀,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여기 때 왔을 때 제가 6월 30일 날 증권방송을 일단 한 저기 다른 데서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여기서 제 방에 와가지고 전문가님 100몇 프로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급등하면서 더 올라갔죠. 지금 한 120% 넘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럼 너는 바닥이 얼마냐. 2003년 바닥을 한번 찍어서 같이 삼성전자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예. 네. 자, 그러면 3익 TX를 2003년에 한번 제가 1월 2일 날 주식을 잘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 1,000만 원만 묻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같이 한번 1,000만 원씩만 묻어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2,696%입니다. 삼성전자, 내가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들고 갈 자신이 있나요? 예. 네. 그럼 삼성전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엄청 벌어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예, 네, 1월 2일 날 똑같이 1,000만 원씩 남아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돈 벌어줄 것 같아서 1,000만 원씩 남아담아서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692%입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좋은 주식과 좋은 직장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를 누누이 강조하는데 제 말은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삼성전자만 가야 돈을 버는 줄 아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템플턴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소리 하들 마라. 동부화재 샀으면 떼돈을 벌었다. 그런데 동부화재 얘기하면 전문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웃어버립니다. 왜? 에이, 동부화재가 무슨 돈을 벌어줘? 이래버립니다. 시뮬레이션은 런칭 방송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을 고르는데 그러면 종목을 고르는데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무료 방송도 이렇게 강의를 해주니까 유튜브 보고 공부해가지고 전문가님 나 단타 전문가였었는데요. 맨날 잘라먹다 돈도 안 났는데요. SK이노베이션 사갖고 25% 수익을 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무료방송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제 방에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전문가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종목 들고 갔더니 진짜 SK에서 25% 수익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전에는 그냥 5%만 나오면 댕강 잘라서 먹었는데. 아, 골드문님 LF? 아이, 축하드립니다. 아, 그거 샀어요? 무방에서 줬을 때? 대박입니다. 아, 저기 유튜브에서요? 이야, 아, 그건 일찍 줬어요, 진짜. 그죠? 지금도 안 빠지지요, 오늘도. 봐요. 예, LF. 제가 이걸 무료방송에서 진짜로 했거든요. 송환을 팔아다가, 얼마 송환 또 박살났네. 아휴, 신저가 또 깨버렸네요. 이걸 팔아다가 어디서 여기서 지금 53% 손실 났다고 끙끙 울었거든요. 무료 방송에서 진단하면서. 그게 안 됐잖아요.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발 이걸 팔고
이거 손실본 걸 복구하려면 팔고 뭘 사라? LF를 사라 그랬어요. 이걸 많이 보여줬더니 진짜 여기 골드모님이 또 유튜브 보고 사셨네. 야 참. 또 구제 한 번 하셨네. 여기 있어요. 요거 은봉 나올 때. 유료원은 여기서 샀어요. 이 자리에서. 아니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빨리 팔고 손실을 회복하려면 여기 사라. 그 3월 달에 골드무님이 우와 대박났네 이거 딱 그죠. 그래서 이거 사라.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올라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샀어요? 그랬더니 샀습니다. 근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그렇게 사라고 그랬을 때 좀 많이 살걸 조금뿐이 못 샀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많이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한 500만원만 샀어도 이거면 그거 손실난 거 다 복구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조금뿐이 못 샀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골드무님은 세상에 아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뭐 엑스원에 와서 전속 전문가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갖고 진짜 이렇게 해서 실제 그분이 수익 났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걸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갈까요? 또 저런 분도 있었네요. 골드무님처럼 유튜브에서 공짜 주워가지고 그런 분 많았어요. 어떤 분은 제 유튜브를 듣고요. 예, 공짜 종목을 그냥 30종목을 다 들고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쫓아왔어요. 아유, 저는 감사할 뿐이죠. 진짜. 자,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종목을 고르는데 조건이 필요하더냐. 그러면 종목을 고르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죠? 예? 종목을, 아, 분기별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봤잖아요. 자, 볼까요, 다시? 아이고. 왜 LF를 사고 쟤를 못 사,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팔라고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자, LF를 보면 돈을 잘 보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잖아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118억, 280, 40%좀 부진했지만, 340억, 240억. 성안을 한번 볼까요? 왜 성안을 못 사게 했는지, 우리 종목, 관심 종목이 없는데, 성안을 보다 저걸 샀을 때 수익이 돼요. 성안은 돈을 못 벌었잖아요. 영업이익이 전부 적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팔고, 기왕이면, 성안 사지 말고, 너무 손실 났다고 그러니까, 불쌍하다. 정말 안 됐으니까 빨리 이거를 옮겨 타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아까 뭐 골드무님도 유튜브에서 이거 주워가지고 지금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완전히 주웠네 진짜. 자, 돈 버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제가 영업이 상승하는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잖아요. 영업이 잘한다는 것은 따라서 동업할 수 있는 기업은 뭐예요? 투자자가 수익을 키우려면 그런 이거 동업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시장이 좀 조정하면 어때요? 뭐 신경 써요. 뭐 그러다 또 가겠지 뭐.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지 재무제표가 좋은지 분기별 이익이 성장하는지 부채는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보고 뭐만 봐요? 뭐 장기 투자는 차트만 갖고는 안 돼요. 장기 투자는 기왕이면 차트도 봐야 되지만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인지 아닌지 거기에 동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존니님이 그러잖아요. 왜 주식인가 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안 먹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냥 밥 먹듯이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아 이번 달에 나 100만 원뿐이 안 남았으면 100만 원 또 사요. 저축해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동업자예요.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요. 단 트레이더를 잘해서 전문가가 트레이더를 엄청 잘해주면 또 트레이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맞는 거니까. 자신만의 원칙대로. 그러니까 뭐죠? 알렉산더 엘더 같이 이렇게 트레이드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제 방에서 장기 종목을 들고 꾸준히 들고 가다 보면 동업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얘기죠.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장하는 기업을 업황을 찾아내고 미래 산업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아 전문가님 왜 5일 종목은 떨어지지 않고 더 가는 겁니까? 실적은 분명히 나빴는데요. 그건 뭐예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봐야죠. 왜요? 유가, 원유가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걸 막 보여줄 때는 유료방송에서 하는 건데, 그냥. 예. 원자재, 원유가가 지금 49달러, 북해산 브렌트가 52달러, 두바이가 50달러 넘었네. 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니 올라가면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정제해서 마진이 생기는 것은 정유사들이잖아요. 정유사들은 석유값을 더 올려봤겠죠. 정제 마진은 싱가포르에서 정해진다 그러고요. 원유는 뭐 오페크에서 좌지우지 하니까. 그러면 그런 정제 마진이 커지는 회사들은 당연히 원유가가 올라가면 석유값을 올려받는 게 제품가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원유가 올라가는 것보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은행이 그래서 제가 천진우설을 해준 것도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단기 차익, 수신금리와 대출 금리가 갭이 벌어지면 계속 벌어질수록 은행은 대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1 불차인데도 4대 은행이 실적이 이번에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은 은행주를 그래서 벌써 이미 예측하고 뭘 했어요? 은행주를 사라! 주도주로 간다! 그런데 다 팔아버리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그런 업황을 보고 어떤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그렇게 우리 유료원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사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갑니다. 자, 이게 종목을 고르는 눈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로버스타예요. 오늘 떨어졌죠? 언제부터 샀을까요? 여기서부터 샀어요. 언제 샀나요? 지난번에 알파고 나왔을 때요. 알파고 나왔을 때 얘는 4차 혁명 수혜주니까 우리 들고 가죠. 트렌드가 있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로봇이 세 가지 DST 로봇, 로보스타, 그 다음에 유진 로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이 로보스타다. 지금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 있죠. 여기서부터 산 거니까요. 떨어지면 더 샀으니까. 에이 전문가님 그 말 되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예. 템플턴의 봉의 방에 오면 실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고 사건 터졌을 때 있죠. 대국이 열려서 아이 폭 폭등하다가 다시 쭉 미끄러지길래 아 우리는 이거 사야지 다른 거 사지 마요. 그 여기서 들고 와서 이렇게 쭉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올라갔을 때 또 사고 여기 어제 오신 분이죠. 중국에 가 있는 분 여기서 샀죠. 그분은 늦게 오셨으니까. 그래갖고 여기서 사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어쨌든 지금 뭐 또 조정받고 있죠.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요. 그럴래니 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째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주가는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걸 믿고. 그러면 은행이 지금 기업의 가치에 수렴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템플턴이에요. 일시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등락하더라도 결국 기업의 가치, 진인 본래의 가치대로 되돌아온다는 게 평균 회귀 이론이라는 거예요. 주가란 기업의 가치 따라다니는 개다. 그러니까 뭐래요? 그게 앙드레 코스톨리니가 뭐예요? 개와 강아지 이론. 이해가시죠? 이거 읽어본 사람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시장은 변동성이 심해도 우량주로 장기 투자를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 주가는 누구예요? 강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끊임없이 가는 방향으로 주가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따라오는 거다. 그게 뭐예요? 가치 투자잖아요. 이 진리를 200년이 가까운 주식시장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하게 굴지요. 조급한 마음이 모든 일을 망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조급한 마음이 인생에서도 망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비근한 예로 화가 난다고 상대방을 찌른다든지
또 자동차를 가도 자기를 앞서갔다고 기분 나도 좀 참으면 될 걸, 쫓아가서 가로막고 거기 갔다가 무슨 뭐 예? 망치로 다 차를 그냥 두드려 패질 않나? 예? 야구 망맹이로 와서 다 깨버리질 않나? 그왜 그러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참을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게 그걸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거죠. 단기 투자자가 반드시 실패한다고 강조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단기 투자자든 자기의 성격이 맞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닌 사람들은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공 확률이 단기 매매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더 높아요? 안 높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냥 유리한 게임을 하라는 거죠. 그죠? 자기 성격에 단기 투자가 잘 맞으면 단기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순발력이 좋아서 할 사람은 하는 거지만, 순발력이 부족하고 나는 그냥 사놓으면 성격이 참을성이 강해서 사놓으면 그냥 묻어두는 성격입니다. 그럼 장기 투자하는 게 이기는 건데, 그걸 단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겨져요? 깡통나기 십상이죠. 전문가님, 제 방에 와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무방에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전문가님, 손절매가 정답은 아니네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저 손절매를 하다가 9억을 날렸습니다. 3개월 후면 남편이 은퇴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뭔 답이 없어요. 그냥 남편 붙들고 그냥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어차피 이젠 살리든 죽이든 두 가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휴,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9억이 18억이 돼도 시원찮은데, 손절매를 그렇게 심하게 했나요? 안타까운 사실이었어요. 자, 근데 손절매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손절매를 제대로 못 배우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그분이 증명한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시뮬레이션 결과 보여줬죠? 돈을 못 벌면, 그죠? 내가 단기 트레이더로 해서 돈을 못 벌면 수수료만 1년에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1년 동안 하면 반토막이 난다는 사실은 이미 증거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손절매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 때나 손절매 10% 무조건 손절매 딱딱 하면 다돈 벌까요? 돈을 못 버는 가정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수수료로만 돈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것이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게 우리가 애기용 유아를 샀던 겁니다. 11월 3일 날 제가 추천해서 2015년 8월 17일 날 제가 유료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기 11월 3일 날 추천했더니 27%가 전적 깨고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27% 맞습니다. 저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보니까 너무 좋다. 비중만 지켰다면 그냥 들고 가자. 설사 30%가 떨어지더라도 들고 갑시다. 그랬더니 따라오신 분도 있고 자른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이니까 어떻게 제가 뭐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기업의 가치를 놓고 비중의 원칙을 그냥 종목한 거예요. 여기 딱 올라가는 순간 추가 매수. 또 가다가 또 떨어지니까 그때 뭐죠? 액면 불안했습니다. 10만 원 가니까 액면 불안해서 만 원짜리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5천 원짜리 주식을 500원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됐어요? 또 떨어졌죠. 가만히 기다려라. 또 산다. 추가 매수 또 했습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신 분이 제가 유료방에 왔다가 여기서 아내가 500만 원을 주더래요. 전문가님, 제가 더 살까요? 사요. 진짜 여기서 500만 원을 제가 질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 계시니까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걸 지금도 들고 있어요. 본인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아, 이거 애기형 뭐예요, 그거? 샴푸인가? 뭐 얘기하면서.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살맛 납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자신이 투자가 어디서 잘못되는지 자꾸 회상을 해보고, 과거에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실수에서 교훈을 찾고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분석할 능력을 배워서 그걸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은 좋은 일이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면 자신의 계좌에 있는 수익보다는 언제나 손실이 눈덩이처럼 들어있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보면서 뭐죠? 그 종목을 자꾸 자르려고 되죠. 그 종목을 자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자기의 수익을 역사적 평준화하면서 수익이 못 나는 걸 봤습니다. 가는 종목은 60% 갔다 30% 조정하면 잘라버리고, 못 가는 종목은 죽어라 들고 가고,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수익이 안 나고, 손실도 없고 수익이도 실제로 제가 통화라는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예, 1억 3천 정도를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수익이 좀 나셨습니까? 아, 수익이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제가 가는군요. 60%가 30% 깎으면 자르고요. 못 가는 종목은 본전 치탈 때까지 버팅기다가 물타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수익 난 것도 없고, 손실 난 것도 없고, 그냥 번전이네요. 1년이 넘어갔는데도요. 아휴. 종목을 한번 보여주시죠. 종목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그래서 진단을, 전문가한테 자꾸 진단을 받아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실수를 분석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 결국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처음으로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포트 잘 분산된 종목 순간에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든 누구든 전문가도 수익 안난 종목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빨리 잘라먹고 싶죠. 잘라버리고 싶고. 근데 본전 줄 때까지 이건 죽어도 못 팔고요. 아까 뭐죠? 성한이 같은 경우잖아요. 본전 줄 때가 죽어도 못 파는 거예요. 나중에 물타기하고 덤점점 커지면 손실이 커지니까 이제 항복해서 댕강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은 안 잘라야 되는 거고. 진짜 부실해서 돈을 못 번다면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어제 기회부양 날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붙들고 있고, 가는 종목은 조금 올라가서 조정하면 더 사야 되는데, 그걸 잘라버리니 수익이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들이 하고 있는 물타기는 하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에 불타기 하니까 커지는 거잖아요, 돈이. 제발 좀 물타기지 말고, 요 지식인들이 막 거기다가 물타기 하라고 써문 있죠. 너나 시커내라 이렇게 좀 써요. 틀리는 방법을 썼는데도 그걸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행동해가지고 손실 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현대 로템이었어요. 참 안타깝죠. 잘못된 방법을 전부 배워가지고요. 올바른 방법을 배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근데 잘못된 방법을 본인이 배우고도 이기려고 그러니 그게 이겨지나요? 이기는 종목이 있어야 이겨지는데, 내 종목이 전부 손실만 나 있으니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안티가 도로 돌아서는 거죠. 아유, 내가 이제 주식을 두번 다시 내가 하면 내 제사인 인간이 아니다, 내가. 내가 도시락 싸들고 댕겨서 내가 말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골드무님 똑같죠. 제 유튜브 보고 공부해서 실제로 어제 얘기했죠. 뭔 얘기했죠? 예. 카카오에다가 5천만 원 몰빵했다가 14만 7천 해서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포기하려고 그랬다가 이상한 전문가가 있어서 한번 들어봤대요. 들어본데 이거 이상한 자기가 생각한 거 달리하더라? 그래가지고 유료방송 가입하고 공부해서 아 수익 났는데 6월 말에 갑자기 사라졌네?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저를 찾아댕겨서 진짜 아까 골드문이 내가 그만둔다 그러니까 찾아댕겼다 그러니 똑같으네요. 자, 이게 뭐예요?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라미딩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커지는 건데요. 예, 진짜로 그랬습니다. 우리 유료원이. 그렇고, 뭐, 이렇게 막 천기누설을 해도 되는 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해서 유료 방송에 들어오신 분도 많았고요. 실제로, 제 방에, 저기, 유튜브에서 들어온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요거까지만 얘기할까요? 플랜티넷입니다. 주식 투자한 지 10년 됐대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려다 생각이 안 나서 말했는데요. 이해가시죠? 여기서. 이분이 유튜브 듣다가 혼자 하다가 제 방에 오신 거예요. 이게 상장을 할 때, 10년 전에. 이게 2017년이고 2005년이니까 12년 됐죠. 2016년에 제 방에 왔으니까. 정말 10년 만에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 상장 기업이 3만 2천 원에 시작할 때 회사 상장할 때 사장님 만나고 실제로 가서 다 들어보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아, 이 기술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서 자기가 갖다가 샀대요. 주식을 가서요.
상장할 때도 사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또 사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 방에 딱 왔는데 계좌를 보여주는데 정확히 10년 동안 4번을 물타기 했습니다. 수익률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10년을, 야,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일만 남았다 그랬어요. 왜요? 이 한 종목을 들고 10년을 참을 수 있으면요, 이분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인내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좌를 봤더니 딱 10년 동안 4번을 물타기를 했대요. 4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또 올라가길래 또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했어요. 딱 4번을 했대요. 10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예쁜 미소인 3분의 1 토막? 아니에요. 정확히 55%인가요? 50몇 퍼센트 손실이 있었어요. 참 기도 안 차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사장님 만나서 이거 주식을 너무 기술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다 찢으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손실난 건 손실난 거다. 아직 가기 싫네. 이번에 실적이 좀 개선됐던데 아직도 못 가고 있네. 이제는 예, 한 5%만 남기고 나머진 찢어다가 템플턴이 추천하는 종목을 한번 교체 매매를 해봐라. 그래서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셨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주식을 알 것 같습니다. 실제 있던 일입니다. 이제 더 해야 되는데 할 게 지금 6번, 7번, 8번, 9번까지 지금 8번까지 다 해놨는데 아 이거 뭐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홀랑 지나가 버렸네. 그죠? 5번, 6번, 7번 하나도 못했네. 참 왜 8번까지 이거 어떡하지? 그다음에 이제 일단 뭐 제 강의는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예, 제 투자 전략은 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여기 또 따라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얀 장미님도 저 따라오신 거고요. 다른 사이트에 쓰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벤트 기간에 런칭 방송에 이벤트 하죠. 80만원에 1개월 10일 추가, 3개월 200만원에 1개월 추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유료 방송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60강이 이제 이렇게 저녁 방송을 이게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60강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1강, 그 다음에 초보자들을 위한 거고요. 2강, 그 다음에 기술적 차트 분석하고 템플턴만의 차트 기법으로다가 이제 이끌어 가는 거죠. 제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이거. 예, 수많은 차트를 보면서 제 것으로 만들어서 유료원들이 수익 나는 방법은 뭘까? 그거를 만들어 간 거고요. 재무 분석은 뭐 이렇게 한번 다 가고요. 최종 정리 마지막에 또 전체를 한번 또 훑습니다.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분석하면 최소한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 개별로 분석해주고 다시 총체적으로 또 한번 분석하고요. 심리적 분석은 행동경제학에서 제가 끊임없이 공부하다가 예,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 극복하는 방법 15강의를 같이 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자금 관리 원칙들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예 그랬더니 왕초보가 왔을 때는 세 번을 반복하니까 확실히 이해가겠더라. 내 것만으로 만들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서 우리 유리원이 실제 계좌가 그분 계좌가 이겁니다. 지금은 과거의 계좌니까 지금은 수익이 훨씬 더 낫죠. 이분이 압축해서 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옛날에 산 거니까 지금 수익이 훨씬 커졌죠. 지난번에 60%가 최고 수익인데 로봇에 다 들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